지난해 3분기 가계 금융자산 가운데 주식 비중은 줄어든 반면 안전자산인 저축성 예금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등의 3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35조 원으로 전년 대비 5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. 국민지원금 등으로 가계 소득이 늘어난 데다 주택 투자가 주춤해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. 자금 운용을 부문별로 보면 지난해 2분기 21.6%로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르렀던 주식 투자 펀드의 비중은 3분기 21%로 떨어졌습니다. 반면 예금 비중은 40.7%로 2분기보다 0.2%포인트 늘었습니다.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.